뿅 떠나살았습니다. 아, 여기가 포켓너브가 물건이 좋은 게 있어서. 자, 포켓너브가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포켓너브가 사실은 이렇게 하엽이 안 지고 이렇게 있는 물건들이 기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남쪽 따뜻한 남쪽이라 가지고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대명 골드돌 황금 대명. 요것도 밖에서 분갈이 해가지고 지금 2년 이상 다 기른 거죠. 네네. 예, 이게 3년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파는 거는 3년생 플러스 1년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요 정도 되는 거는 1년이 되면은 밥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자란 애들은 아무래도 좀 작아지겠죠. 아, 여기도 이제 내년에는 대명 골드가 자,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러니까 어려도 대명 골드가 이 정도, 어려도 지금 꽃대가 둘레 다섯 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섯 대가 나올 수가 있다. 쟤는 유전자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얘는 핑크 샤워인가? 네, 핑크 샤워 대품인 대품. 핑크 샤워래. 아, 이거 무늬 긴게하남 이거 대품 되게 좋은데? 네, 진주선. 진주선이요? 네. 조금 발음을 표준말로 진주선. 아, 이 꽃핀 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기 있나? 꽃핀 게 옛날에 이게 베리다크 꽃핀 것처럼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아이, 여 형수님이 여기다가 뭐 샤넬 이렇게 향수 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샤넬 향수보다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내가 이것도 좀 챙겨봐야겠네. 야, 이게 이 상태로도 예쁘네. 얘는 긴기아남 무늬종. 아, 저쪽에 카틀레온시.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농장에 와서 이렇게 벤치가 벼야 맞습니다. 이렇게 벼야, 아, 여기는 팔렸구나. 그죠? 자, 여기도 팔렸구나. 근데 이게 저희 집처럼 꽉 차 있으면 거기는 하작, 상작. 상작은 이렇게 농장이 벼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봄인데도 아직도 못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여기가 꽃이 많이 왔네. 얘는 이제 화분이 좀 작아도, 많이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안 나요. 예? 향기가 안 난대. 저녁이잖아요. 아, 저녁이요? 아까 향기 많이 났어. 아, 그, 많이 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가 카틀레아 온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틀레아 온실. 아, 여기도 여기저기 하면은 거의 한 면적이 1300평이요? 아, 여긴 진짜 전설 따른 삼천리 숲부작. 아, 얘가 얘가 스프링 센세이션. 센세이션이요? 스프링 센세이션. 아, 스프링 센세이션. 아, 얘가 얘가 이름이 갑자기 우리 그 올카리아나. 얘도 올카리아나의 피가 좀 네, 섞였어요. 얘도 얘는 엔젤. 엔젤. 아, 얘는 마님 거기다 넣으세요? 네. 이게 미니 퍼플. 아, 얘가 이쁘네. 어머나. 퍼플보다 훨씬 이뻐요. 아니, 미니 퍼플보다 좀 진한데,
얘는 그 립이 이 선명하지 않는데 필 때 립이 엄청나게 선명하네.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가 예쁘다. 얘는 필 때 얘는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이요? 푸른 하늘 은하수가 아니고? 네, 레드 와인. 아, 이거 레드 와인이에요? 네. 이거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시면. 아이고 참. 도수가 이게 스프링 센세이션 이건가요? 네네. 스프링 센세이션. 이게 뭐예요? 은하수. 은하수가 이거예요. 은하수? 네. 푸른 하늘 은하수. 옐로우 킹. 옐로우 킹이. 네. 리틀 선. 여기는 핑크베리가 밥이 좋신다. 얘가 이쁘다. 이야, 얘는 못 보던 꽃인데? 아벨라. 아벨라요? 네. 그거는 차 이름인데, 자동차. 러시아 이름으로. 러시아 말로 아주 예쁘다는 뜻이에요. 러시아 말로 예쁘다. 네. 러시아 말. 러시아 스키들 요즘 전쟁 일어나가지고 우리 주식도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많은데. 러시아 말로 욕을 하나 좀 배워가지고 해야 되나? 푸시키. 이프스키. 이몬스키는 니혼고. 얘가? 얘는. 여기서 멀리 보니까 리틀 선도 예쁘네. 그 사쿠라 캔디요? 몇 분이 사쿠라 캔디를 찾아서 제 공주에서 어제 사쿠라 캔디를 봤는데 깜빡하고 그걸 못 가져왔어. 역시 리틀 선을 자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뿅! 여기는 김해 상동면입니다.